남성 3인조 그룹 SG 워너비가 8개월 만에 스페셜 히스토리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발매와 동시에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타이틀곡 사랑가가 인터넷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데요. SG 워너비가 8개월 만에 발매한 스페셜 히스토리 앨범에는 기존에 발매했던 4장의 앨범과 신곡 3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트랙인 사랑가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랑가는 남성 듀오 바이브의 류재현이 작사, 작곡을 맡았고, 바이브의 윤민수가 SG 워너비와 함께 불렀습니다. 사랑가라는 제목처럼 가사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쉼 없이 등장하는데요. 애절한 가사와 SG 워너비의 음성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듣는 이의 마음을 절절하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사랑가의 뮤직비디오에는 시아의 남규리 씨와 이범수 씨가 주인공을 맡아서 말썽꾸러기 여고생과 건달의 사랑을 아프게 그렸다고 하는데요. SG 워너비의 목소리, 바이브 작사, 작곡, 또 남규리, 이범수 주연의 뮤직비디오. 어느 하나 관심이 안 가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인지 SG 워너비의 스페셜 히스토리 앨범이 벌써부터 선주문 8만 5천 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음반도 대박을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